시작된 건가, 녹화? 아, 됐구나. 갑자기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퀘스트를 하러. 뭔 퀘스트?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하러 가다가 그만뒀죠. 가자. 차 타고 가야지.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을 보여줘야지 또. 차를 잘안 타고 다녀. 이제 파크라이 하면 이상하게 차를 안 타게 되더라.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을. 아유, 아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 길이 없는데? 아, 이거 가도 되나? 아유! 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가서 여기 길 나왔다. 아 그래요? 비님 어서오세요. 활은 사람 모양 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모양 보고. 자, 다 왔어요. 앞에가 좀 찌그러지고 살짝 전기가 팍팍 튀고 있고 뭐 그래도 상태는 괜찮네요. 내가 그 차만 운전을 했다면 차가 다 부서질라 그래. 여기 얘가 퀘스트 하는 애구나. 하이. 안녕? Selling? Selling what? 뭘 Seriously? 파는? The Jason Brody and you're not keyed in or nothing? It's cool. I'm gonna school you. Yeah, you do that. 내가 참 이제 유명한가 봐. Surprise, yo. 이제 굉장한 전사라고 불리는 거 Used to 같죠? be crawling with Japanese soldiers. You find a jet body, you snare 인식표는 왜? the soldiers, and we buy them. What do you get out of it? We 인형님 use 어서 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시네요. them and ship the bodies back. For a fee. Of course, for a fee. . 그러면 we get to keep 여기가 the bodies. 예전에 뭐 일본군의 뭐점 주둔지였나 봐요. 그래서 Fair enough. 시체가 있는 I'll let you 거에서 know if I need 인식표를 가지고다가 얘한테 anything. 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Hola! That's what I want. You're가족들한테 주고 supposed to돈을 have some 받나 봐. families. What? Really? You want the Jason Brody's help, right? Fine. I'm so going to regret this. 자, 제이슨 브로디는 엄청나게 착한 애구나, 지금. 아직까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녔지만 착하네요. 잠깐만. 이것저것 되게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위에도 있는데? 보석 표시가 있죠? 아래 있나? 어디 있는 거지? 이 아래 있나? 여기 야 사기 무섭겠다.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만 발 잘못되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담력이 큰 놈이구만. 그건 그렇고. 지금 몇 군데 지금 찍어놨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인데. 일단, 내일부터 볼까? 나, 주사 그게 얼마나 있나 좀 볼까? 12개 사냥은 9개 총알이 많네요. 유물도 있는데? 유물도 있는데 이거 여기 없나 보다. 뭐 밑에 동굴 같은 게 있나 본데? 조심조심. 잘못 떨어졌다가는 굴러서 바로 죽어. 동굴 있죠? 그럴 것 같았어. 야, 이거 후레쉬가 자동으로 켜져. 내가 켜는 게 아니야. 지가 켜져. 자, 여기 유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여기로 연결돼 있구나.
자꾸 내 영창. 왜 자꾸. 뭐야. 안 들어가자. 야, 들어가봐. 아, 나 왜 못 들어가니? 아니! 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나? 됐다. 유물 얻었어. 경치 250짜리. 야, 여기 이거는 뭐 스카이림 같은 거랑 틀리게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연결돼 있어. 바로 다 연결돼 있죠. 야, 외부하고 지금 여기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 이런 동굴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역시 활을 들어야 조금 안심이 돼. 이게 활이 파워는 세다. 한방 한방 파워는 괜찮아요. 뭐야 이거. 불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냥 불타버리니. 몸이 무슨 종이떼기로 이루어졌나? 근처만 가도 불타. 몸에다 석유를 바르고 다니나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 뭔가 또 표시가 있어요? 뭐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요? 또 뭐하는 데지? 궁금하니까 내려가 봐야지. 자, 배낭이 계속 같이 탔다고 하는데 배낭 정리를 한번 해봐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박빛 말고 녹색 등급이 버리고, 녹색 등급이 몇 개 버리고요. 호박빛도 좀 버리고, 빨간색, 붉은색도 좀 버리고요. 됐어. 여기 있다. 인식표. 오케이. 이런 데 이렇게 있었구나.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참호구나. 잘한다. 여기 자는 곳은 어디야? 아니, 여기 이렇게 관물대도 있고 그러면 자는 곳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예전에 이렇게 그냥 잤나? 화장실에 뭐 대충 밖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도 그냥 군 전투승량 같은 거 그냥 대충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는 곳은 있어야죠. 땅바닥에서 그냥 대충 널브러져서 잤나 본데? 자, 일단 여기 가깝네. 여긴 차 타고 가면은 금방일 것 같은데? 나 근데 주사기가 몇 개나 있지? 다섯 개, 한 개, 이거 하나. 자, 이거 감각 강화. 하나는 일단 놔두죠. 금방 만들어서 쓸 때가 있을 테니까. 아, 저기다. 여기 우리 그거지? 파란색 깃발 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풀 있는 데는 이렇게 달려서 올라갈 수 있는데, 풀이 없는 데는 못 잡고 올라가. 풀을 잡고 올라간다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많이 기울어지면 풀 잡고 올라가죠. 자, 저기 마지막. 한 3일인가 4일 전에 벌한테 쏘였는데, 벌 쏘인 게 붓기는 다 가라앉았는데 쏘인 데가 뻘겋게 그냥 재생할 생각을 안 하네. 딱쟁이를 뜯어도 계속 있고. 자, 좋아요. 자, 다 했어요. 인식표를 전달하라.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 자, 좀 잘 가보자.
밑으로 밑에서 올라가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가는 길이 있을 거야. 능선을 따라서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야, 근데 제스는 되게 잘 달리는 것 같아. 갖고 왔어. We are done, man. You are a machine. You gave us enough to keep us busy for a year. 1년은 야 돈 얼마나 주길래 나 돈 얼마나 줄 건데? 아 나는 돈 안 받는다고 했네. 오 500달러? 야 500달러면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1년간을 버틴다고? 자기는 한 1500달러 가진 거 아니야? 150만 원이더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자 일단 여기 있는 퀘스트는 다 했고요. 자 여기 퀘스트 현상금 퀘스트 있네. 현상금 퀘스트가 좀 재밌는 것 같아. 딱 그 정해져 있긴 한데 5명 총을 잠깐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건총 말고 기관단총 말고 사건 말고 아 경기관총이 이거 말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런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긴 하다. 화염 방사기 딱 맘에 드는 총이 없단 말이야. 그냥 돌격수 총에 아 이걸로 데미지가 약간 작긴 한데 약간 SM식인 것 같은데 이건? SMG? 자. 이거 구매하고요. 탄창 구매하고 이걸로 바꾸죠. 소음기 있는 총은 화리면 돼. 뭐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게 175달러? 자 저쪽에 가면 5명의 해적이 있고 이제 5명? 어 이 동굴 또 있네? 이거 어디로 통하는.. 아 이 동굴이 아니구나. 잠깐 좀 뭔데? 여기 산 따라가기는 조금 이 동굴 통과해서 가야겠다. 그중 한 명은 우두머리, 네 명은 그냥 일반 해적. 가장 베스트는 네 명을 죽이지 않고 여기 올라가는 게 있네. 올라가자. 우두머리만. 그게 가장 어려운 그거지. 야씨, 여기로 올라가다니.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웬만한 용기 없으면 못 올라가지. 이렇게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자, 저쪽 거의 다 왔어요. 60m 55m 50m 일단 이쯤에서 쟤네들은 나 여긴데 잘 못 봐. 어? 보나? 나한테 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 나한테 쏘는 건가? 일단 어디 갔어? 아니군요. 나한테 쏘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저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감각 강화 약물 먹고요. 주변에 조그만한 소리로
적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굉장한 감각을. 자, 여기 하나. 싸우고 있는 중이라 처리 금방 할 것 같은데? 어디야? 뭐야 이쪽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소리가 들리죠? 근데 감각 강화. 아, 이거 우리 편이구나. 죽였어. 바보 같은데. 옆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 저야. 야. 이런 게 진정한 코만더 스타일이지. 어, 뭐야? 총 바꿨다. 아, 야, 총을 왜 바꿔? 야, 총 바꾸면 안 되는데. 활인데? 그치? 돈은 얘네들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같은 원주민들은 돈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뭔가 물품 뭐 숭배 아이템 이런 걸 갖고 있죠? 쟤 여긴 뭐 주둔지도 안 주둔지도 아니고. 좋아. 아씨. 자, 다 뒤적. 자, 다음 곳으로 가보자. 다음 이건 뭐야? 이것도 현상 수표 퀘스트인데? 근데 저기 길 쪽에 있냐?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어디야? 일단 찍어놓자. 차가 있어라 차야. 아, 또 차 없네. 매번 차가 없는 것 같아. 이 내가 다른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럼 차가 생겨있다? 분명히 보트네. 깜짝이야. 차 소리만 들으면 일단 숨으려고 해. 어, 여기 뭐 먹을 거 있는데? 이런데 무슨 그냥은 아니고 밑에 뭐 동굴이나 지하 쪽이나 뭐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보물찾기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불이 지금 이제 켜지는데? 야, 여기 보물은 어딨냐? 여기에 보물은 하나도 없네? 다 밑에 있는가 보다. 자, 일단 현상수배. 야, 근데 이런데 현상수배가? 가자. 어, 되게 먼데? 히이. 진짜 멀다. 자, 차 타고 가자.
저녁이 됐어요. 뭐 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겠지? 오케이, 이제 길 따라서 쭉 가다가 완전 반대에서 반대 가는 건데? 반대로 갔다가 현상적으로 퀘스트 받으면 반대로 갔다가 목적지는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는 반대길이야. 자, 이쪽인 것 같아요. 가던. 이 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명이, 야, 강아지가 문제다. 야, 걔가 저러고 있으면은 힘들죠. 걔를 먼저 죽여야지 접근할 수가 있지. 지금 세 명의 걔 하나인데. 어, 잠깐만. 쟤도 있다. 네 명의 걔 하나다. 원래 다섯 명 있죠? 그 개까지 합해서 다섯 명인 건데? 일단 개를 없애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쯤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개를 없앴어요. 경계는 하는데, 자, 어디서 왔는지 위치를 아마 가늠해 본 걸 거예요. 내가 이쪽을 찾았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오는 것 같죠? 자, 숲을지, 숲을. 올라오진 않는구나. 자. 이쪽 뒤로 이렇게 가서 이쪽 뒤쪽으로 해서 오 발견됐어. 아 나 야 발견됐어요. 하나만 남기고 다 죽여요. 같은 데서 쏘면 안 되죠? 항상 움직이면서. 아,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냥 나 움직이는 게 보이나? 들어와. 오케이. 아, 안 맞았어. 어? 어? 야, 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자식아? 어? 야, 진짜. 야, 몇 발을 낭비한 거야, 지금? 오우, 씨. 저기라. 칼로 죽여야 되는데? 아, 나 지금 나를 타겟팅하고 있다, 에너지. 나 타겟팅 하고 있다. 아, 제기라. 지금 지나가던 우리 편은 다 죽은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죽이면 안 되죠?
야, 달려가서 확 죽일까? 돌진해서? 자! 좋아요. 역시 날 노려보면서 죽었잖아, 책이란. 뭐야? 야, 너 왜 갑자기 왜 죽었냐? 지들끼리 그 운전 잘못해가지고 부딪혀놓고 죽은 거 아니야? 요 안에? 총이 다 LK야. 나 여기에서 지금 총알 엄청 낭비했죠? 아, 화살을. 화살 분명히 여기 되게 많을 거야. 자, 그죠? 여기서 엄청 내가 빗 맞췄거든. 빗 맞춘 거 다 조선 것 같은데? 자, 가자. 여기 야, 이것저것 퀘스트가 많아요. 좀 팔죠. 화살은 보급 안 해도 되고 17발이나 있으니까. 자, 사냥 샷건이야 이번에도. 야, 차 타고 가자. 300m면 좀 거리가 된다. 오! 저 앞에 차 가는데? 차가 차로 가는 게 빠르긴 해. 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 맨 처음에 왔던 데잖아. 맨 처음에 사냥 가르쳐 준 데죠. 멧돼지 잡은 데. 오, 잠깐만. 자, 샷건으로. 이쪽인데요. 잠만 광견? 오! 나 뭐 던진 거야 지금? 아, 돌이구나. 아, 갑자기 돌 던진 거구나. 아, 키를 잘못 눌러서 돌 던졌군요. 뭐였나? 어, 저기다. 자, 5방이면 이게 지금 샷건이 이게 7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샷 원킬 해야 하면 2방이 남겠죠? 야, 강아지인데 안 죽어? 자, 나! 나 두 마리 죽였는데? 한 마리 더! 어? 안 죽었나? 어, 죽었죠? 오! 됐어요. 그냥 개가 좋지 이건. 들깨도 아니야. 그냥 가죠.
약 좀 만들까? 자, 다시 빠른 이동으로. 현상 수배범 무기 바꾸고요. 야, 이 게임은 샷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역시 샷건 하면 좀비 게임이지. 야, 이 정도 그래픽,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 그래픽에, 이 정도 그, 사양, 이 정도 그걸로, 월드가 좀 너무 크려나? 스카이림, 그, 뭐, 이제, 6가 나온다면, 아까 엘더스크롤 6가 나온다면, 스카이림, 엘더스크롤 6가 나온다면, 예, 아, 딱 좋겠는데? 어디 들어갔을 때 이렇게 로딩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약간 힘들려나? 어, 뭐야? 바로 여기네? 일단 숨죠. 숲으로. 일단 3명. 4명. 한 명이 더 있을 텐데. 보통 5명이죠. 자, 감각 건가? 이 정도 거리면 다 보일 거야. 한 명 더 보일 거야. 있다면. 네 명이 끝인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오는데. 저기서만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가까, 너무 가까운데? 아, 숲을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 있다. 자, 이쪽을 보지 않을 때. 숲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두 명. 하나는 지금 뭐 저거 굶느라고 정신이 없고 손질하느라. 쟤만 지금 저기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어준다면 움직일 것 같죠? 움직인다, 움직인다. 좋아. 얘가 많이 갖고 있지? 100달러. 항상 100달러는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외에도 뭐. 자, 주사기 다시 만들고요. 감각과 강화는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전투가 일어나면 인간하고 하나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와, 진짜 크네? 야, 이거
작은 게 아닌데 맵이? 맵이 엄청 큰데? 자, 사냥의 신 가죠. 저 사냥의 신 중에 그 퀘스트 중에 최고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어. 자, 사냥의 신 225달러야 코.. 어! 잠깐 블러드 코모도! 자 블러드 코모도? 블러드 코모도면 자 이건 아니고요. 노획무변 아닌가? 불사의 공이고 블랙팬더고 식인상어가족이고 황급빛 호랑이 피해 코모도 이거다. 초총무기팩이네. 초총무기팩이구나. 제기를 초총무기팩은 뭐 저게 수류탄 들어가는 건데 별 필요가 없는데 수류탄을 별로 안 써서. 자 일단 이 안에도 있나? 되게 그.. 어 뭐야 이거 화살 묶음이 뭐 저렇게 묶음으로 되었구나. 자 내가 갖고 있는 화살.. 활 있으니까 이거 뭐 굳이 가져갈 필요 없죠?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사냥을 좀 뜯긴 뜯어야겠다. 자 일단 이거 하나 먹어요. 전투 발견했을 때 일단 발견하고 나서 어 저건가? 어 저건가? 바로 저건가? 자 사용 야 너니? 오! 패스! 오케이 그러냐? 아닌데? 예? 오 야 뭐야 아 이 녀석인가? 아니 얘도 그냥 코모도인데? 아이고 이분 여기서 당하셨군요. 오 뭐야 야 역시 정찰 없이 들대니까 아 제기랄 야 바로 여긴데 일단 하나 먹고요. 세 마리예요. 아, 진짜 안 잡히는데 쟤는. 아, 나
야, 자, 일단 총 화살은 다 회수하고요. 여기 하나 박혔을 텐데. 오, 쟤 삑삑이다. 얘인 것 같다, 얘인 것 같다. 얘, 얘, 어, 얘 아닌가? 얘인 것 같다, 얘인 것 같다. 우와! 우와! 에너지, 에너지! 됐어, 와, 됐다. 자, 블러드 코모드. 자, 만들죠. 아까 투척목이었지? 정화를 보충하고. 자, 코모도 가족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이거는 다 이제 최고급만 남았고요. 염소, 멧돼지, 들깨. 이쪽 가자. 자, 잠시만요.